내장 지방이 많아서 별로 효과를 못 보이실 것 같은데요. 아이 참, 큰맘 먹고 지방흡입을 받고 이제 뚱뚱한 모습에서 탈출하고 싶었는데 지방흡입해도 소용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쩌라고요? 지방흡입으로 뱃살 다 빼주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박두환입니다. 연초만 되면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작심삼일이라고 운동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관두고 많은 분들, 밥을 반 공기로 줄였는데 3일도 못 참고 바로 다시 먹기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복부 지방흡입을 통해 모티브를 얻고 이번엔 정말 건강도 찾고 못 입고 있는 옷도 다시 입으려고 이 지방흡입 병원에 찾아갔는데 수술해봐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지 말라는 소리죠. 포기하라는 이야기죠. 아, 뭐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내장 비만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왜 안 좋은 걸까요? 어디 한번 알아볼까요? 뿅. 내장 지방은요, 이 간, 심장, 췌장, 뭐 신장, 뭐 이런 다른 장기 기관 주변에 위치한 지방을 의미합니다. 이 지방은 외부에서 볼 수 없으며 이 신체 내부에 숨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우리 몸의 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이 내장 지방은 에너지 저장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식사 후에 에너지가 필요 없을 때 내장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필요한 때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런 건 이 식사 간에 에너지 공급을 조절하고요, 우리 몸이 에너지 부족 상태를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내장 지방은 이 온도를 조절하고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고요, 신체의 대사 활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이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늘어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과도한 내장 지방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뭐 다른 이 심각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장 지방의 양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장 지방이 많은지 어떻게 알죠? 내장 지방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허리둘레를 측정한다. 체질량 지수, 다시 말해서 BMI라고 하죠. 이런 걸 측정을 한다. 또 뭐 거창하게 CT를 찍는다. 피검사를 한다. Waist to hip, 뭐 그러니까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측정을 해서 그 비율을 본다. 체성분 분석기를 그냥 돌린다.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줄자만 있으면 알아볼 수 있어요. 먼저 허리 둘레를 측정을 했는데 남자는 37인치, 여자는 31인치가 넘는다면 일단 내장 지방의 양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키가 아주 큰 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평균적인 키라면 남자는 37 또는 여자는 31인치가 넘으면 이 내장 비만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보다는 체질량 지수가 좀 더 정확한데요. BMI, 다시 말해서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장 지방도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체질량 지수는 간단하게 이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기를 꺼내셔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키는 단위가 미터고요.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이면 1.7의 제곱, 그러니까 2.89 정도 되겠죠. 체중이 90이라면 90kg 나누기 2.89가 돼요. 계산하면 31.49가 나옵니다. 좀 어렵죠. 쉬운 방법이 있죠. 이렇게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서 BMI 계산기 이렇게 치시면 키와 체중을 입력하시면 바로 나와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 복부 CT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내장 지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T 스캔은 방사선 노출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혈액검사인데요. 혈중지방 및 인슐린 농도를 측정하는 혈액검사도 내장지방의 양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질 또는 인슐린 수치는 이 내장지방의 늘어남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간단한 방법으로는 waist to hip ratio, 그러니까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 값이 올라갈수록
내장 지방이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뭐 요즘엔 사실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체성분 분석기가 좋아서요. 체성분 분석기로 알아보는 경우가 많죠. 지방흡입을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피하 지방만이 수술의 대상이고 내장 지방은 수술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하 지방을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떡대만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뭐 핀치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핀치 테스트로 이렇게 잡아보는 거요. 해봤을 때 잡히는 지방이 별로 없으면 지방흡입으로 제거할 수 있는 지방의 양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분들에게 수술을 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 이분의 사진을 한번 보면요. 피하 지방이 거의 없고 내장 지방만 많은 분 같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분도 복부 지방흡입을 잘하면 지방이 많이 나온답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이 핀치 테스트 별로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도 지방흡입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 보이는 분들의 이 지방흡입의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이분의 지방흡입의 결과가 어떤지 저희 리디안만의 자랑이죠. 이 3D 사진 분석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주 객관적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